근데 네. 그런 질풍노도를 넘게 된 남다른 뭐 시기라든지 계기가 있었을까요? 저희가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좀 놀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카웃이 막 들어와요. 네. 뭐 일단 조직이라고 그러죠. 그렇죠. 단체에서 네. 일단 스카웃이 들어온다고요? 스카웃이 들어와요. 네.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귀하던 시절이었거든요. 예. 이제 차 뭐와 뭐 핸드폰을 주겠다. 와.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단원으로 들어와라. 그런 거가 있어요. 예. 스카웃이 돼버리면 이제 그게 직업이 돼버리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, 선배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로 갔다가 그게 나중에 다 안 좋은 결과가 그렇죠. 나온 걸 보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예. 저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. 저는 그래서 저는 가출을 해도 학교를 갔어요. 가출을 했는데 학교를 갔다고요? 예. 그렇게 제가 바른 길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부모님이셨어요. 예.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바로 잡으시려고 노력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거의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는 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등에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아 내가 우리 형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? 내가 부모님한테 더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성공을 해볼까?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일단은 그래서 그때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이 가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.